아, 맛있어. 여러분, 공감독의 마법의 키크는 쉐이크 잘 먹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자, 성장기 여러분들 꼭 지난 영상 키크는 마법 쉐이크, 공감독 쉐이크 꼭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문의가 많은데 지금 19cm 키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세히는 두발째인데 1cm가 안 컸어요? 라든지 아니면 5단인데 교정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여잔데 여자 17cm 성장이 될까요? 혹은 뭐 오늘은 자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어디 가서 웬만큼 저 분감독처럼 자세교정, 키 크는 성장 이런 반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시고 키성장에 관한 지식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오늘은 제가 공감독의 키성장에 관한 모든 것 성장학 개론 이름이 좀 거창하네요. 성장학 개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쫙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키로 본인의 키를 자식의 키를 예측하는 일단 공식부터 알고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남자 학생 하고 여학생은 키 계산이 틀려요. 자 공식 자 금의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아버지 키 아버지 키 플러스 어머니 키 일단 2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버지 지금 키 안 돼. 아버지가 한창 키 컸을 때 20대 30대 때 그 키를 적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뭐 40대 50대 60대 네, 나이가 드시면 키가 줄거든요. 그 키가 아니고 원래 아버지가 20대 때 키 어머니도 그렇고요. 2로 나눈 다음에 자 남자는 여기에 7을 7cm를 더해야 돼요. 자 여기에 남자는 7cm 여학생은 똑같고요. 똑같고 여기에 5cm를 뺍니다. 자 옛날 10년 전 의학 논문에는 남자는 6cm 정도를 더하고 여자는 6cm를 뺀다고 되는데 그건 틀렸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자 제가 20년 동안 5,000명 이상의 성장기 청소년 모델 지망생들을 다 가르치고 그 실험한 결과 남자는 7cm고 여자는 5cm 빼야 된다. 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일단 기준키예요. 기준키 절대 이게 최근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도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세표준에 대한 뭐 어떤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산업으로 과세표준이 있듯이 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의 20% 뭐 10% 30% 이렇게 소득세 뭐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내거든요. 자 요거는 이 과세 표준이라고 보면 돼. 일단 기준키야. 이게 최종키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계산되는 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cm.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자, 이게 키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걸로 하면 70% 키는 다 맞출 수 있어. 오케이.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나부터 대입해 볼게요. 자, 제 키가 자세교정을 통해서 제가 최대 189까지 갔고, 지금은 188이에요. 어쨌든, 자, 아버지 키가 우리 180이에요. 어머니 키가 162이에요. 자, 180 더하기 162 나누기 2하고 더하기 하면 기준 키가 제가 178이 나옵니다. 178. 자, 제 기준 키 과세 표준은 178이에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자기가 어떻게 먹고, 어떤 이제 유전적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해서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cm였죠. 그래서 저는 188.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자세 교정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컸을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맞죠? 저 키. 자, 저희 친누나를 볼게요, 친누나. 자, 제 누나, 저희 누나 키가 175예요. 자, 아버지 180. 어머니 162 나누기 해서 5를 빼면 기준키가 166입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cm 해서 플러스 10 하면 176까지 클 수 있네요. 누나 키는 179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실험에서 실험군, 비교군, 대조군이 있죠. 실험에는 자 대조군 저희 친형 볼게요. 저희 친형
저희 친형은 키가 미리 얘기할게요. 저희 친형은 키가 175예요. 175. 자, 똑같죠? 이렇게 하면 기준키가 178이에요. 178. 그러면 나는 똑같이 저희 형이랑 나랑 똑같이 178에서 나는 플러스 10을 받았는데 저희 형은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받았죠. 자, 여러분. 자, 우리 성장. 자, 5세부터. 자, 이거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 나이로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 이때 5세부터 12세는 뭐가 중요하냐? 자, 거기는 뭐 단백질 뭐 아니면 뭐 키크는 쉐이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든 잘 먹으면 돼요. 그냥 잘 먹기. 그 잘 뛰어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냥 햇빛, 비타민, 뒤 합성을 통해서 칼슘, 칼슘 흡수를 높여야 되거든요. 이때는 밖에서 무조건 햇빛 받으면서 막 타도록, 에? 햇빛에 막 받고 막 그렇게 뛰어 놀아야 돼요. 그리고 밤에 일찍 푹 자야 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때야. 13세, 18세. 아, 여러분, 이때는 사춘기가 이제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중요한 거, 비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표준 체중이 중요해요. 표준 체중. 아니면 차라리 조금 마른 편이 낫다. 자, 다른 의학 논문에는 이때는 비만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내린, 뭐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제 모델 학생들 5,000명 이상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차라리 비만보다는 표준 체중이 제일 좋고, 그거보다 차라리 약간 마른 편이 키 성장에 더 유리하다. 자, 하루에 뭐 30분 이상이라도 뭐 열심히 운동하는 게 되게 좋고, 잠은 무조건 밤 10시 혹은 늦어도 11시에 자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특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단백질, 칼슘. 이게 결핍되면 키 크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가 오면서 이제 철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철분 영양제도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칼슘과 단백질이 제일 잘 들어있고 가장 저렴하고 잘 먹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제 키 크는 마법 레시피에 들어가 있는 우유와 이게 핵심입니다. 우유는 최소 500ml, 계란은 최소 하루에 3개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운동. 고중량 운동하면 안 되고 점프 운동,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이런 거 운동 위주로. 그리고 일찍 자야 됩니다. 자, 우유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친구들은 미지근하게 데워 먹거나 아니면 그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흡수가 좋은 조금 비싼 우유를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당불내증이 있어도 매일 조금씩 해서 이 습관을 들이면 우유에 대한 그게 생겨서 나중에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왕이면 좋은 살균 우유를 먹어라. 뭐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좋은 살균 우유가 좋은 이유가 고온에서 살균하게 되면 자 우유에 들어있는 뭐 단백질이나 무기질이나 뭐 칼슘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변성 열 변성을 일으키는데 좋은 살균 하게 되면 열 변성을 최소화시켜서 특히 성장에 더 좋습니다. 자 특히 계란은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그 모유 다음으로 가장 많대요.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그 대신에 열량은 낮고 또 그리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요. 물론 이제 계란을 삶아 먹게 되면 뭐 반숙보다 위에서 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소화가. 그래서 좀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반숙으로 먹고 상관없는 친구들은 삶아서 먹으면 되고요. 자 이때 18세 이후 이때는 이제 성장판이 폭발적으로 이제 열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이때랑 이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고 이때는 하락세 성장하는 게 그래프로 치면 점점 이렇게 하락합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5cm, 3cm, 심하면 10cm도 이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저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지만 자세 교정, 생활 습관은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닫혀가는 성장판을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더 끌고 가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쳐간 성장판을 멱살 잡고 더 끌고 가려면, 자, 제가 주장하죠. 키 크는 자세 교정. 벽자세.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리고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된 친구들, 석 달 정도 된 친구들 이제 또 30분을 올리세요. 30분, 40분을 올려. 키 크는 자세 교정. 자, 이걸 해줘야, 자, 자세도 발라지고, 그리고 이제 자세가 안 좋은 자세에서 몸이 불균형해서 오는 뭐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안 되는 막힌 것 이렇게 풀어지면서 성장 호르몬부터 모든 몸에 좋은 것들이 다 원활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자, 그 제 벽자세를 함으로써, 예, 그 뭐 자세한 요령은 뭐 제가 영상에 많이 남겼으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다쳐간 성장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8세 이후, 그러니까 고 2학년, 3학년, 뭐 아니면 대학교 1학년까지 이때는 키 크는 자세 교정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지막으로 점프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매직 쉐이크, 자, 키 크는 마법 쉐이크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고, 요때도 같이 먹으면 돼요. 근데, 오히려 더 중요도를 본다면, 13세부터 18세에는 자세 교정보다 먹는 거, 먹고 자는 게 더 중요하고, 자, 요때는 18세 이후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자세 교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설명 좀 드리면, 자, 일단 키가 크려면, 자, 키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그만큼 여기를 채우는 뼈, 혈관, 뼈, 살, 뭐 지방, 뭐 연골, 모든 조직이 다 새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좀 설명 드리면, 키가 크려면 이렇게 뼈와, 특히 뼈와 근육, 그리고 인대, 이 길이가 길어지고 커져야 돼요. 특히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연골 조직.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걸 잡아주는 연골 조직, 성장판도 여기 있고, 이 조직이 핵심이야. 여기가 늘어나고 커져야 돼요. 그래서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 교정도 이렇게 비뚤어진 거를 이걸 잡아주고, 그리고 자세 교정하면 왜 키가 3cm가 커지냐, 성장이 다 끝난 이후에도 왜 자세 교정하면 성장이 커지냐면, 요 부분이 뭐 속된 말로 짜부대 있다가 이게 펴지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복숭아뼈, 무릎, 종아리, 허벅지, 골반, 척추, 가슴뼈, 목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씩 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아닌 자세교정으로 키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계속 이제 성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이 연골 조직의 성장판이 있는데, 자, 이 성장판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뼈가 되거든요. 자, 성장판은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척추, 골반, 대퇴골, 전방위 뼈, 발목, 발뒤꿈치, 발가락 등 길게 생긴 뼈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기 전에 뼈부터 길어져야,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조직이 길어져야 여기가 성장판이 있죠. 여기서 계속 커져야 뼈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뼈부터 길어져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판이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성장판을 자극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운동이죠, 운동. 자, 성장이 되는 이 운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숙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과 이 숙면이 필수고요. 그리고 흔히 뭐 줄넘기, 농구뿐만 아니라 뭐 솔직히 다른 뭐 달리기, 뭐 다른 운동도 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장기 때, 성장이기 13세부터 18세 때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운동과 숙면을 취하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운동도 어느 순간까지는 효과 도움이 되다가 그걸 넘어서는 무리하게 되면 면역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도 감소되고 몸살하고 어쨌든 면역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뭐 하루에 30분 정도 하거나 하루에 뭐 만일에 1시간 정도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3회 정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판 얘기를 좀 하면, 자, 남자는 고 1, 2, 여자는 보통 중3 정도에 성장판이 닫혀요. 근데 요새는 그게 조금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3까지, 보통 고2, 고3의 성장판이 다치는데, 그 다치는 성장판을 최대한 늦추려면 운동, 숙면, 자세 교정, 벽자세.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자, 1등 우유, 2등 계란,
3등, 4등, 5등, 6등을 좀 알려드릴게요. 고기입니다. 여기는 일단 3단계 때는 뭐 소고기, 돼지, 닭고기, 상관없이 다 걸고도 먹어야 돼. 왜냐면 이 고기에는 리신, 그리고 철분, 아연 이 많고요. 특히 돼지고기에는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타민 B1, 그리고 닭고기에는 더 많이 그 단백질이, 더 단백질과 비타민 A가 더 많죠. 그래서 뭐 어느 한 고기가 아니라 스낵된 다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거. 자, 이게 왜냐면 미역, 다시마, 김에는 칼슘과 무기질이 많아요. 그 단백질도 있고요, 섬유질도 있고, 그리고 각종 비타민, 칼슘, 철분. 뭐 그래서 이거는 그 우유와 계란만큼은 알지만 그래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린 표고버섯. 그냥 뭐 생표고하고요, 말린 표고하고 성분이 틀려요. 네. 자, 표고버섯을 말릴 때 비타민 D가 이게 뭐 어떻게 흡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린 표고버섯에는, 말린 표고버섯에는 그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칼슘,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뭐 좋아하는 뭐 귤, 토마토, 키위, 사과 뭐 그런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리코펜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아르기닌, 글루탐산, 리코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귤, 토마토, 키위, 사과 뭐 그런 것들이 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각종 비타민도 많고요. 어쨌든 우유, 계란 1, 2등, 각종 고기 3등,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공감독입니다. 자, 오늘 성장학개론, 특히 키 성장학개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키가 어떻게 해서 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커지게 되고 어떤 원리로, 그리고 부모님의 키를 통해서 본인의 유전자 키를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그 키를 더 성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자세 요정, 그 연령대별로 5세부터 12세, 13세부터 18세, 그리고 18세 이후 이렇게 1기, 2, 3기에 나눠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핵심을 찾아야 키 크는 걸 뽑아보고 싶는지를 설명을 딱 드렸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자, 아침에 키를 재면 저녁보다 보통 1cm에서 2cm 정도 더 몸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오죠. 자, 그럼 그게 자세교정의 그냥 그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A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아침에 키를 재면 180이야. 근데 저녁에 재면, 자기 전에 재면 178이야.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최소 3개월, 권장 6개월 열심히 자세 교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3cm씩 다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는 아침에 키를 재면 183, 저녁에 키를 재면 18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제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골드코스트로 제가 이제 키성장의 근원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제가 호주에서 한 뭐 2주 정도 갔다 올 텐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은 호주에서 보여드리는 뭐 여러 가지 자연들, 그리고 호주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제 유튜브 링크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상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숨은 키 3cm를 찾는 날까지, 세상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평균 키가 3cm가 커지는 날까지 저 공감독은 자세교정, 키 성장, 그리고 많은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